영화제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시는데요. 각각 영화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영화제는 5분 미만의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단편 영화인데요. 올해 만든 구성한 영화 중에 재미있는 섹션이 있는데, 블러디 나이트라는 섹션이 있어요. 클럽에서 사용되는 영화인데, 올해 영화제가 극장이나 공간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공간, 클럽에서 공포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두 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좀비 섹션과 좀비가 아닌 판타지와 악마 이런 것들이 얼굴로 해서 있는 영화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게 지하철 영화제 부분에서 키즈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영화들을 출연하고 있는데, 보통 어린이 영화들이, 나이에 따라서 보는 부분들이 많이 다른데요. 올해 저희는 세 개로 나눠가지고, 4세부터 7세, 8세, 10세부터 14세까지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들을 나이에 맞게 나이와 관계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와 더불어 이제 포르투갈 수업이 있는데요. 포르투갈 단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대사관하고 같이 포르투갈 단편을 소개하고 또 포르투갈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단편 영화 사용 말고 포르투갈 DJ 분이 와서 그다음에 엔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국역에서 포르투갈 작은 전시회, 포르투갈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키즈 섹션 중에 새로운 게 있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어린아이를 좋아할 수 있는 영화를 처음에 저 지하철 두량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키즈 익스트림이라고 하는데, 키즈 익스트림 열차라고 하는 섹션인데,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시면 볼 수 있는 섹션입니다. 그럼 올해 영화제는 단순히 극장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클럽이라든지 전철 이런 곳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같은 형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있는데 QBS 채널, DMB 채널을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모니터를 통해서도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넘어서 어떤 문화의 바탕이 되는 영상물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문제가 출연하신 분이 더 대중들한테 사이 가는 영화가 그게 이제 저희 영화장 계속 추구하는 여러 공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는 그런 형태의 영화들을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하거나 특징적인 섹션으로 좀 더 소개해주고 싶다면 어떤 쪽인가요? 가장 특징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은 섹션은 저희가 블러디 나이 섹션에서요. 섹션이 좀비 섹션이 있고 좀비가 아닌 섹션이 있는데, 좀비 섹션이 아니라 좀비가 아닌 저희가 엉망과 환상의 밤이라고 하는 섹션인데, 거기에서 몇 편의 영화들이 정말 새롭고 특이한 공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공포 영화들의 제목을 알려드리면 재밌는 이야기, 프리티 퍼니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플라이토피아라는 영화가 있고, XX 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드럭이라는 영화가 있고, 이 네 편의 영화는 정말 기존에 만났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형태의 공포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다면, 프리티 퍼니 스토리는 어떤 너무나 행복한 내용의 가정에서 이웃사람이 한 어떤 재밌는 법을 발견하고 그거를 그걸 누설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사람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누설을 막아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XXX 마스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정말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퍼펙트 드럭은 마약에 취해서 전혀 새로운 비주얼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다음에 플라이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인간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파리가 인간도 변하는 것도 아니고 파리 그대로가
남자를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나 섹션이 있으면 잠깐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닌 개인 영화인으로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역시 블러드나이트. 네. 클럽에서 대단히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블러드나이트 섹션을 추천하실 수 있어요. 추천하고 가장 많이 공을 들여 만든 섹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될 그 국제 초장편 영화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고 싶으십니까? 영화편 영화제 특색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영화가 가장 큰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무데서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혹은 길거리에서 정확할 수 있어서 어떤 매체들 없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영화가 초장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장편 영화는 어떤 형태로든 쉽게 전달을 가능합니다. 짧기 때문에 짧은 영화들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